예, 건축사 사무실 가서 요 아랫번지랑 내 집이랑 합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로 다 찾아먹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살고 있는 집이 네. 신수동 101의 33번지, 저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새 집에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알겠습니다. 가. 그러면 두 군데 모두 진단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신수동의 네네. 빌라, 그리고 연희 1구역의 입주권까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주택을 두개 갖고 계시네요. 그죠? 네. 지금 연희동 쪽에 지금 이제 원래 조합원이시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신수동 쪽에 아까 101-33번지라고 하셨나요? 네네. 예, 여기 지금 보니까는 지금 갖고 계신 게 토지는 아주 크지는 않네요.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근데 대지 지분이 25평인데요. 옆집에서 땅을 사라고 그러거든요. 저를 보고. 아, 옆집이요?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옆에 뭐 13번지인가요? 그러면 아랫집? 네, 거기는. 아랫집에서 이거 주택을 매입을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아. 구에 합하면 45평쯤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싶어서요. 지금 이게 2주택자인데 지금 하나는 지금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희 1구역 먼저 볼게요. 연희 1구역을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가 지금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네요. 그죠? 네. 예, 가재울 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가자역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희 1구역 재개발 지역이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지금 이제 재건축된 단지가 있잖아요. 그 조그맣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또 공원이 또 인접을 해 있네요. 공원이. 그죠? 예. 네. 공원이 인접해서 여기는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아요. 예. 자,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신수동 쪽에 한번 볼게요. 신수동 쪽을 보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강은창역이 지금 인접을 했어요. 그죠? 예. 강은창역이 인접을 해 있고. 근데 보니까는 이 토지 모양은 아주 좋지는 못하네요. 또 대지 지분도 작고요. 예.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아랫집에서 요거를 지금 매수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은 토지라도 이 토지라는 건 언젠가 지금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이제 신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택이요, 신축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200%를 다 찾아먹을 수 있는 좀 이쁜 땅들이 이게 신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해서 얘가 신축이 가능한 부지면 신축이 가능한 부지면 얘는 토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낱개로 파는 것보다 합쳐서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뭐, 다른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업자들한테 이런 거를 좀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 모양으로, 물론 이제 이건 따로, 우리 어머님께 따로 한번 또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땅 모양만 보면 땅 모양은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좀 이게 각이 많이 졌잖아요. 그쵸? 네, 각이 많이 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주변에 이제 구청 주변 지역 가보시면요. 거기 건축사 사무실 있거든요. 예, 건축사 사무실 가서 요 아랫번지랑 내 집이랑 합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로 다 찾아먹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거를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건축이 가능하다, 신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연희동에 있는 입주권을 매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얘가 좀 신축을 해도 별로인 것 같다. 신축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다. 좋은 땅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이 아까 그 연희 1구역 있죠? 연희 1구역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면 연희 1구역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왜 제가 또 가져가셔야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거죠. 여기가 연희 1구역 자체가 사실은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좋은데 여기에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게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인문적인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입주적인 여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후된 데는 무조건 허물고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요, 무조건적으로 정비를 하기보다는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보존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재개발로 인한 구역 지정이 점점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는 여기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입주적인 여건은 좋지는 않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축이 그걸 합쳐서 신축이 가능하면 예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네. 그거 합쳐서 신축이 불가능하면 예 연희동 연희 1구역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